잃어버린 걸 바라는 게 아니지 그전처럼 똑바로 그때처럼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한 20억 원 될걸요? 너무 힘든 상황에 닥치고 나니까 처음으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처음으로. 더 빨리 갈까요? 더 느리게 갈까요? 더 빠르게 빨리. 아 괜찮습니다. 속도 조절 안 됩니다. 디스를 받게 되고 그때 어땠어요? 전 그 친구가 누군지 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책 읽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것들. 자기계발서적이 나왔다고 해서. 요번에 출간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책까지 또 출간하게 되셨어요? 원래 어렸을 적 꿈이 이제 작가였었어요. 꾸준히 글을 써오다가 지금 힘든 시기를 좀 겪으면서 요 때를 좀 기록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고자 싶어서 요 책을 이제 썼습니다. 아, 계속 보여주지 마세요. 아니 손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뭐 하시는 사장님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 세계 키즈카페 사장 중에 가장 빠르게 랩하는 가수 아웃사이더고요. 어떻게 키즈카페를 딱 차리게 되셨어요? 사실 그 당시 제가 좀 슬럼프였어요. 사실은 음악적으로는 좀 활동을 조금 쉬면서 모교에서 강연을 한번 하다가 음악 외에 무대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 강연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점점 더 어린 친구들에게 시선을 좀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간에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딸아이를 데리고서 주말마다 어디 가야 될까? 어디서 놀아줘야 될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있고 부모님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컨셉은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저희 딸아이 이름이 신이로운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로운 나라의 앨리스. 네, 그래서 이제 이로운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냥 뜻깊네요. 첫 오픈은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4년 차 됐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키즈 카페라든지 유아 교육과 관련된 공부들도 하고 아동 복지에 대한 공부들도 하고 안전 교육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고민한 끝에 아 좋아 이곳에서 이런 것을 랩 아니었죠? 뭐. 아 랩처럼 들렸어요. 네. 비트를 깔아야 될지. 네, 나중에 이렇게 깔아주세요. 네. 여기가 500평 공간인데. 네. 투자 엄청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한 게 아니라요. 네. 다 했어요. 아, 네. 네. 80평에서 100평 정도 규모를 찾다가 점점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버텨가면서 또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였고요. 초창기 한 2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거의 전국에서 네. 손에 꼽을 정도로 매출도 그렇고 만족도도 그렇고 가장 높았던 키즈카페 중에 하나였거든요. 매출은 그때 어느 정도였어요? 한 달 정도? 올해 2억 가까이 있는데 코로나인데 이후에 600만 원인가 제 기억으로 600만 원이 찍혔던 적도 있어요. 손님들 아예 안 오시니까. 그리고 평일 같은 때는 교육 관련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랑 또 연결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와서 이제 체험학습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런 어떤 수요들이 고정적으로 있었었는데요. 아예 초토화됐으니까. 그때 심경이 어땠어요? 저는 되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니체를 제일 좋아했어요. 철학자 니체를 제일 좋아했던 이유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수록 더 강해지는 거를 저의 어떤 삶의 모토로 삼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노래 Better Than Yesterday에 보면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생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 언제나 자신을 몇 배로 단단히 성장시켜 자. 이 가사가 네,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난 더 강해질 거다. 혹시 부부싸움 하실 때도 이 톤으로 하시나요? 설거지를 네가 안 했잖아. 음식물 쓰레기는 네 담당. 이렇게 하신 엄청난 상패 상장이 있거든요. 상장, 그다음 위촉장, 감사패,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배가 가장 많고요. 이쪽을 보시면 네. 우리 지은이. 오. 지은이 아이유 지은이. 오, 지은이 정말 친하면 지은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렇죠. 네, 네. 네. 친했죠. 네. 네. 이쪽은요 네.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이요? 인지도라든지 경험만으로도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안 돼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래 보면 이제 양서파충류. 네. 이곳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이 체험도 하고 생태 체험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유명하시면은 네임드로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매출이 가장 좋았을 때 동안 아웃사이더가 하는 키즈카페라는 홍보는 단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내가 유명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일이 좋아서 한번 해보자. 그것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공간이 아웃사이더가 만든 공간이더라 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대놓고 앞에다가 제가 대놓고 저기 그때부터 깔아놓은 거예요. 일반 키즈카페가 아니네요 진짜. 알다무라 코끼리 거북이. 우와. 보통은 거북이들이 이렇게 손 내밀면요 쏙 들어가요. 근데 얘네는 와요 이렇게. 야, 숨지 마. 방금 들어갔는데. 아니. 잘못 보신 거.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양서 파충류를 사랑하게 되셨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복귀작으로 쇼미더머니 아시죠? 예. 네. 심사위원으로 예. 복귀작을 선택을 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역대 조회수가 높은 무대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저희 외톨이 무대가 예. 시즌2의 레전드 역대, 무대죠. 레전드 무대인데 또 최악의 무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또 최저 상금 받고서 떨어진 무대도 있어요. 예. 20만 원 받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별명이 20사이더로 바뀌었어요. 네. 사실 그 당시 제가 소송 중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다시 화해해서 어, 절친한 형님이 된 네. 네, MC 사이퍼 형님과 이제 전 소속사와 소송을 하고 있던 와중이요. 사실 방송 출연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었고요. 아,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시기. 누군가를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피드백이 오지 않아도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역 환경만 잘 구현해주면 되는 친구들,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 그러다가 이제 파충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 슬럼프를 시작했다가. 힘들었을 때 파충류들이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준 거예요. 엄청 많은 위로가 됐죠. 사실은 저에게 왕급 조절이 뭔지, 속도 조절이 뭔지를 알려준 친구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잖아요. 가장 빠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거북이였던 이유가 느리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했었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거북이를 보면서 평소에 하시는 외투리 랩을 네. 느리게 한 적도 있나요? 그런 걸 했겠어요? 그런 건 있었어요. 네. 제가 이 친구들을 키우고 케어하고 이 친구들과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사실 가사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면 늙은 개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늙은 개는 여기서 안 만들었죠. 아. 여기는 파충류. 아. 개는 따로 오네, 집에서. 따로. 개는 집에 있거든요. 네. 이제 1층은 식사하는 곳이에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아, 그러니까 너무 높은데요, 진짜? 1층은 쉬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뭐예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노는 공간이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쉬는 공간입니다. 네. 아, 나눠지네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노는 공간으로 이제 갈 거예요. 저희는 구조가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미로처럼 뺑뺑이를 위로 3층까지 만들어 놨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요? 노는 공간이라니까. 남들과 다르네. 네. 남들과 다르네. 이쪽은 그냥 편안하게 친구들이 정적으로 앉아서 놀고 싶어하는 친구들, 부모님들이 옆에서 케어하고 싶어하시거나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어느 공간이건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빈백들이 아... 엄청 많이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네, 부모님을 위해서. 야, 다 누워 계세요. 육아에 힘드니까. 창업 네.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외투에 저작권 다 썼을 것 같은데. 남은 게 없네요. 이제 올라가시면요. 어, 또 있어요? 2.5층, 3층까지 있어요. 뛰어다니고 막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 공간에 가로지르는 거예요. 놀기도 하고요. 어. 양쪽 데에서 다 이제 부모님들이 쉴 수 있게끔. 야, 부모님 쉬는 공간이 되게 많네요. 네, 어설프게 놀아주고 어설프게 쉬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사이드 선수 많아요? 따님이요? 로니 왔어? 어. 로니! 안녕. 왔어요? 자, 먼저 가세요. 쫓아갈게. 렛츠 고! 우리 속도를 못 따라가요, 사실. 자, 이건 이제 트램폴린입니다. 자, 트램폴린 출동! 우와. 우와. 와, 진짜 넓네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키즈 카페에 대해서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넓은 곳에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돼.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노는 거, 꼭 노는 거가 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희 때도 방방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때도 볼풀장이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는 남겨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과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바꿔주는 거. 아빠가 평소에 자주 놀아줘요? 말 잘해야 된다고. 자, 거기까지. 좀 구름열차예요. 구름열차 타고, 구름열차 타고 탈까? 한번 타보실래요? 구름열차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하겠습니다. Let's go! 안에 놀이공원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작은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둘러보니까 그 유지 비용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매달 이제 마이너스를 보면서 버티고 지금 계속 마이너스신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한 20억 원 될걸요? 와. 제 전재단을 다 담았는데 전재단을 다 잃어버린 개념이에요, 거의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딸아이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잖아요. 돈을 못 번다고 포기를 한다라는 건 돈 없다고 아이를 안 키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걸 운영하냐 약속을 한게 있어요, 로원이한테. 로원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네. 1년 더 하면 약속은 지키는 거여서 그때까지 어떻게든 더 버티고 더 좋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들고, 물론 더 오래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언제까지 낚시존? 요 말만 다 하고 갈게. 누구보다 빠르게 빨리 말하고 갈게.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 닥치고 나니까 처음으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33명의 직원에서 마지막 직원이 나갔을 때 혼자서 마무리를 하다가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지? 그냥 뛰어내릴까? 내가 그냥 이 모든 걸 멈춰야 되나?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나니까 난 뭘 하던 사람인가 고민하던 끝에 나 옛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지 했더니, 아 맞다, 난 그 힘든 걸 기록 했었지. 외톨이란 노래도 내가 정말 힘들었던 감정을 기록해서 나왔던 노래지. 아 맞다, 난 창작을 하는 사람이었지. 창작을 하자.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랩을 하고
음악을 하자. 이제 이 키즈 카페에서 가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 차리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던 건 익숙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나한테 안 하던 거 어려운 건데 방송이야. 그래서 찾은 게 복면가왕이었어요. 복면가왕 한번 찾아보세요. 네. 유튜브 그 아웃사이더 TV 보시면요. 활동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딩고 프리스타일 킬링벌스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감사한 와중에 또 디스를 받게 되고. 그때 어땠어요? 너무 많은 디스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딱히 감정이 있진 않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맞디스를 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엔터테이너적으로 놀아보자 라면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신공격하고 무작정 욕하고 저는 이런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랩을 더 얼마나 재치 있게 비호하고 상대보다 내가 랩을 잘하고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오히려 멋있죠. 아니면. 그런 거 하나 내셨었어요.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냈던 거예요. 진짜 멋있던데. 네,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 그 친구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쨌든 마티스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냥 저희 답가? 근데 그 답가가 사실 저는 그 친구에 대한 답가는 아니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나의 주변 사람들, 주변 동료들, 내 팬들 그들에게 한 번쯤은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로니 때문에 또 이것도 만들게 된 노래예요. 이제 막 한 6살 됐는데 유튜브도 다 보고 1, 2년 있으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서로 얘기하고 알겠어. 너희 아빠는 누구야? 막. 우리 아빠는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는 로니가 알고 있는데 멋있는 래퍼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얘가 태어난 이후로 나는 제대로 활동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답가를 쓰기 시작한 거고 그냥 내가 걸어온 길과 모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 이후로도 또 이제 평생 디스나 맞디스를 하는 답가는 못 들으실 거예요. 가끔 많은 분들이 어떤 뭐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을 때 왜 사과 안 해요? 라고 지금도 계속 리플을 다세요.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는 당연히 사과부터 해요. 모르는 거야. 왜냐면 그때 너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너무 어렸을 거야 아마. 그 사건에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라고 리플을 다는 거겠지. 근데 그러지 마. 너가 니네 아빠 괴롭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연예인들의 비인 것 같아 그런 게. 그쵸. 랩할 때가 제일 행복하신가요? 가장 행복하죠 사실은. 네. 옛날에는 뭐 예능 프로그램 나고 이런 게 힘들었던 거지. 웃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재밌으신데요? 아 재밌으세요? 네. 재밌대 재민이들아. 재밌니 재민이? 자 누구보다 빠르게. 많은 팬분들이 네. 아웃사이더 음악을 너무 듣고 싶어하는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다니까. 맨날 새 음반 좀 내래. 아니 나는 진짜 3개월에 한 번씩 음반 냈어요 작년에. 저번 달에 내죠. 저번 달에 냈어. 네, 근데 또 내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내야 돼? 니들이 찾아서 들어봤죠. 안 냈나? 계속 냈다니까. 미치겠네 진짜. 유튜브 엄청 열심히 했어. 아 지금 뭐 조회수도 와 유튜브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게 한 1년 3-4개월 했는데 4만 명 정도 구독자가 생겼어요. 전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은 한 달 만에 10만 명 보자. 아 바로 딱 찍는 형이야. 형이니까 얘들 알잖아. 형이야. 음원 차트 1위, 앨범 판매 차트 1위, 라디오 노래방 불법 음원 차트 1위. 근데 안 되더라고. 유튜브는 다르더라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한 가지를 안 했더라고. 랩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커버를 해보기로 한 거야. 아주. 근데 이 형 할 거면 남들과 다르게.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배속 커버라는 첫 번째 커버곡을 뭘 할까 하다가 워낙 많은 요청을 또 받았었고 곡회사 그 친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진짜 오랜 시간 속사포 랩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속사포 랩에 한계에 부딪혔던 적이 있어요. 빨라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속사포 랩은 빠른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조광일의 곡회사가 빠르기만 해서 사랑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커버할 때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어렵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어렵진 않았는데 네. 지금 이 타임에 살짝 너무 듣고 싶어요 하는 댓글들이 좀 줄을 잃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아웃사이더 TV 이제 세계 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 개뻥 뭐든 개빠른 마치 템포로 됐어 보인 각본 짜인 대본 텐션을 어버리게 하지 제대로